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철학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뭔가 나름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철학책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 책이긴 한데, 굉장히 뭔가 자기계발서처럼 제목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책의 내용이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다양한 철학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그 다양한 철학의 내용을 굉장히 좀 적은 분량으로 좀 얕게 다루다 보니까 조금 하나의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굉장히 큰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뭐 이야기들은 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의 뭔가 개념이라든지 그 철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다산초당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1월 21일이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36쪽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야마구치 슈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세계 1위 경영 인사 컨설팅 펌 콤페리 헤이 그룹의 시니어 파트너로 현재 계신 분입니다. 게이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미학미술사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스를 시작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AT 커니를 거쳐서 조직 개발, 혁신, 인재 육성, 리더십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철학을 전공하시기도 했지만 뭐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철학적 사고로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적인 문제들을 뭐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강연을 들었고, 뭐이 강연을 통해서 입문 지식을 경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은 극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싫어하는 이유. 두 번째, 악은 평범함에 있다. 세 번째,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네 가지 소외.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싫어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갈 필요가 없어? 파스타 체인점으로 충분해. 같은 공허한 주장을 하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은 격조 높은 음식점이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련된 취미와 미각을 갖고 있다는 일반적인 가치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가치 판단을 뒤엎고 싶다는 르상티망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허황된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쿨한 사람이라고 도취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게 나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는 별로 가본 적이 없지만 파스타 체인점도 아주 맛있어 하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나는 파스타 체인점을 좋아해 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자신의 르상티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르상티망은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증오, 열등감 등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르상티망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증오, 열등감 이런 것들이 뒤섞인 감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개념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선택지가 있죠. 대중적인 뭐 프랜차이즈 뭐 음식점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는 갈 필요가 없어. 파스타 체인점으로 충분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다 있겠죠. 왜냐면은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은 뭐 같은 뭐 크림 파스타라고 할지라도 가격이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갈 필요 없다. 그냥 대중적인 파스타 체인점 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이게 무엇이 문제냐. 이것이 이제 르 상티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미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은 격조 높은 음식점이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세련된 취미와 미각을 갖고 있다는 일반적인 가치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뭔가 가치 판단을 뒤엎고 싶다는 그 르상티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이 사람이 르상티망 이런 거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대중적인 파스타 집에서 파스타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앞에다가 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뭐 파스타는 어떻다 이런 평을 달고 그 뒤에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파스타 체인점을 나는 더 좋아한다 이렇게 뭔가 이유를 붙이는 거는 이미 본인 자체가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뭔가 동경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질투라든지 뭐 증오 뭐 부러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약간 정말 그게 좋으면은 딱 그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나 뭐 다른 비교 대상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르 상티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페이지 99쪽입니다 악은 평범함에 있다. 아렌트가 의도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즉 악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는 특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유대 민족에 대한 증오나 유럽 대륙에 대한 공격심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경위를 방청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했다. 악이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게다가 아렌트는 평범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도 누구나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보통 악이라는 것은 악을 의도한 주체가 능동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렌트는 오히려 악을 의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저지르는 데 악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 네.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나 아렌트는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이 아렌트라는 사람과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제 뭐 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학자입니다. 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에요. 여성이고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연구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 나치즘이 판을 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살을 한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의 뭔가 처형, 뭐 유대인을 다 가스실에 몰아넣고 가스를 분포시켜가지고 뭐 죽인다든지, 아니면 잔인한 뭐 생체 실험 같은 걸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책임자를 이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그런 악을 저지른 사람들,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히만이 이제 일종의 그런 학살의 총 책임자였던 거예요.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그런 학살을 이제 실질적으로 주도한 총 책임자였죠. 그럼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되게 뭔가 심성이 개팍하고 나쁘고 뭐 정말 유대인을 증오하고 뭐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유대인 학살에 앞장서서 앞잡이가 되고 이런 잔인한 정말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한나 아렌트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히만은 굉장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뭐 따뜻한 뭐 이런 아버지, 평범한 아버지였고 이웃들에게도 전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대체 그 사람이 왜 그런 엄청난 잔인한 일을 저질렀느냐?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죄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의 연구의 결론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악이라는 거는 그 평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악은 굉장히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뭐 잔인한 뭐 살인마들 뭐 누군가를 납치해서 뭐 토막살인되고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악하고 개팍하고 이런 사람일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이책 저자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히만도 역시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위에서 시켰기에 난한 거지. 유대인에 대해서 뭐 증오라든지 뭐 유대인에서 내가 뭐 악감정이라든지 이런 게난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는데 어떡하느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면 나 잘리거나 오히려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렌트는 평범이라는 말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도 그런 되게 역사적인 뭐 살인마 뭐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진짜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도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이런 사상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강연도 생기고 이야기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때 이제 이 한나 아렌트 사상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최순실 막 이렇게 해서 뭐 약간 뭐 박근혜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게 한나 아렌트의 연구가 좀 활성화되고 대중들에게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도 죽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악은 결국 평범함에 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시스템에 대해서 위에서 부당한 지시, 잘못된 지시, 이거 해서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뭐 업무 지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페이지 195쪽.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네 가지 소외. 마르크스는 그의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귀결로 네 가지 소외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노동에 의해 노동자가 만들어낸 상품은 전부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사냥꾼이 산에서 사냥한 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장에서 완성된
상품을 공장 직원이 마음대로 집에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은 회사의 자본이며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으로서 계상된다. 대차대조표에 계상된다는 것은 이 상품이 회사의 자산이며 주주, 즉 자본가의 소유라는 의미다.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것이 아니며 더구나 상품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다. 둘째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다. 현재는 이 지적이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대부분 고통과 지루함을 느끼고 자유를 억압받는 상태에 있다.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분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주장한 결과 노동은 인간에게 지루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마르크스는 이 상황을 문제로 삼았다. 본래 노동은 인간에게 창조적인 활동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임금 노동제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인간은 노동을 하는 동안 자기를 느끼지 못하며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독립된 자신으로 설 수 있다. 이것이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다. 셋째는 위에 두 가지를 통해 다다르는 것으로 바로 유적 소외다. 유적은 꽤 기이한 번역이다. 원서를 확인해보면 독일어로는 이를 원어로 번역하면 스페시즈가 되는데 종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이해가 쉽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 독일어인 모모가 영어인 스페시즈와는 좀 다르다. 마르크스는 경제학, 철학, 초고를 영어로 번역한 마틴 밀리건은 원래의 독일어가 품고 있는 뉘앙스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상당히 고전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유적 소외란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인간은 유적 존재, 즉 어떤 종류에 속해 있어 그 속에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생물체로 정의했다. 하지만 분업이나 임금 노동에 의해 건전한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노동자는 자본가가 소유나 회사나 사회의 기견적인 부품, 즉 기어, 톱니바퀴가 되고 만다. 이것이 유적 소외다. 넷째는 인간, 즉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인간 다음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인 인간의 가치는 사회나 회사의 톱니바퀴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일하는가 하는 생산성만을 요구받는다. 이에 따라 인간의 관심은 얼마나 짧은 노동으로 재빨리 돈을 벌까에 집중되어 인간다운 노동이나 증여에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타인에게서 얼마나 빼앗을까, 타인을 어떻게 앞지를까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소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를 이야기할 때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가지 소외가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예요. 내가 노동자예요. 아이폰을 만듭니다. 아이폰을 만드는데 내 손으로 보면 내가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누구 소유죠? 이거는 그냥 애플의 소유가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내가 농사를 짓습니다. 뭐 쌀을 생산해요. 그러면은 일부는 뭐 땅 주인한테 주겠지만 일부는 그 수확의 결과물은 내가 갖고 오는 거잖아요. 내 몫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상품과 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분리가 일어나면서 소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그 생산물들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소외고요. 두 번째 소외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제 고통과 지루함을 느끼고
자유를 억압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는 농사를 짓던 시기에는 내가 씨 뿌리고 물 주고 뭐 잡초 뽑고 수확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나사를 끼는 사람 나사만 끼고 자동차 문짝을 끼는 사람 자동차 문짝만 끼고 자동차 핸들을 조립하는 사람은 핸들만 조립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노동의 뭔가 프로세스가 이제 굉장히 단순화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화하면서 인간이 그 작업에서 굉장히 뭔가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적인 행동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하는 노동에서 이제 완전히 소외가 되긴 된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육적 뭐 소외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인간이라는 것이 홀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간은 존엄한 존재고 그 자체로서 뭔가 고귀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의 생산 부품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찰리 채플린의 이제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내가 회사를 다닙니다. 내가 공장을 다녀요. 근데 내가 아파도 내 마음대로 회사를 빠질 수가 없어요. 뭐 어느 날은 이걸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내가 함부로 빠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내 몸이 내 게 아닌 거죠. 이거는 기업의 소유가 된 거예요. 공장의 소유가 되고 회사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내가 하나의 그런 부품, 부속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장에서 하나의 뭔가 물건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관여하는 하나의 부품, 하나의 기업, 하나의 톱니바퀴, 하나의 나사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거기서 일을 하고 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과정, 그 나사 부품으로서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적 소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이거는 이제 뭐 인간 다음으로부터의 소외라고도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평가를 어떻게 받냐면은 너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너 그래서 연봉 얼마인데? 나는 시급 얼마를 받는 사람이야. 난 연봉을 얼마 받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뭔가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만 이제 평가를 받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간다움이라는 걸 정했을 때 물론 경제적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다움이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사람하고 연민감을 느끼고 불쌍함을 느끼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무슨 회사의 대표이사야.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자본의 가치, 인간다움은 다 빼고 자본의 가치로만 사람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노동자들이 소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외가 굉장히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다른 사람의 것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의심과 경쟁, 질투의 눈초리로만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이제 소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뭐 철학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고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철학에 뭔가 맥을 잡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